순천 사남사가 대웅전 부처님 개근불사를 회향하고 만등불사를 봉행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을 비롯해 차기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스님 등 전국에서 4부대중이 대거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조계산 자락 서남사 대웅전 마당에 알록달록 고운 연등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지난 22일 태고종 서남사가 대웅전 부처님께 새 옷을 입혀드리는 개근불사 점안식과 등 공양을 올리는 만등불사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오늘 불자 여러분들께서 개근불사와 만등불사에 동참한 공덕은 세세생생 복받치 될 것이며 그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충만할 것입니다. 법회에는 서남사 방장 지암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호명스님, 호법원장 해일스님, 전국종무원장협의회장 진성스님 등도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총무원장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참석한 상진스님은 서남사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종단의 백년지 대계를 이어갈 성녀 배출과 교육 도량의 근본 도량으로 그 지위와 사격을 학교의 하도록 종단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법회는 광주무형문화재 월인스님 집전으로 서남사 방장 지암대종사, 회주 금룡스님, 총무원장 호명스님이 증명법사로 점안했습니다. 주지 시각스님은 주권회복 선언문이란 제목으로 최근 서남사 토지 등기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난 70여 년 동안 강탈되었던 서남사의 법적 주권이 온전히 회복된 것을 선언한다. 서남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쌀 10톤을 순천시에 전달하고 전국시도교구정무원장협의회장 진성스님은 서남사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